위험한 복. 예수께서 눈이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교회가 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있는 상황을 표현하십니다. 이 단어는 아기가 태어남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기 탄생의 의미는 모두의 기쁨과 기대가 있으며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에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던 종류의 안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배고픈 너희여 복되도다. 지금 우는 너희여 복되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욕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는 교회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품고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구분선을 긋고 다른 속도의 발걸음으로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에서 인기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이또다라는 반대의 단어를 가지고 심판받을 자들과 대면하십니다. 화의 예로는 죽음, 슬픔, 실패, 패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에 쉽게 맞추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번이나 화이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에게 화이또다,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 화 있도다.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도다. 마치 지금이 끝이고 모든 것의 절정인 것처럼 만족하고 평안하고 잘 적응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말하는 전혀 다른 방식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